안녕하세요. 행꽃 하나입니다. 행복한 꽃 하나입니다. 아, 저희 집 옥상입니다. 오늘 날씨가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인데 바람이 많이 불어주고 있습니다. 좀 무더운 날씨긴 해요. 해가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반복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 옥상에는 지금 뭐 차각막이고 뭐 아무것도 한게 없습니다. 하우스에도 지금 천정에 이렇게 차각막은 저쪽, 이쪽 반만 지금 살짝 덮은 상태고 전혀 다육이 보호를 하지 않고 있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생각만 하고 있네요. 실천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생각 중이라서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다육들 너무 잘 크고 있어서 다행인데, 아, 지금은 이제 여름 초입이잖아요. 이제 장마도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지금 이렇게 무방비로 이렇게 다육이들을 키우고 있네요. 근데 다육이들이 너무 잘 크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잘 크고 있습니다. 창들 보세요. 포스가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잘 크고 있고, 이쪽에 반대쪽에도 다육들 보세요. 입장들 보세요. 엄청 커요. 지금 옆으로 이렇게 봐도, 와, 정말 많이 잘 크고 있구나라는 거를 한눈에 알수 있을 정도로 쑥쑥 잘 크고 있습니다. 바깥에는, 저 위에는 이제, 다육 포트들, 이렇게 그 공갈 다육들 저렇게 있고요. 요쪽에 보시면, 여기 좀 보세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지금 여기는 커튼, 망사 커튼으로 해서 이렇게 덮어놨습니다. 요쪽이 좀 강한 햇볕이 제일 많이 드는 곳이라, 요쪽은 이렇게 덮어놓고, 여기는 두드리 제가 정리하는 곳인데, 이거 다 빼가지고 저 안쪽으로 드렸어요. 이제 잠을 재워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드렸고, 저쪽 보면 바깥에는 차각막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여기 아래로 놔뒀고, 아, 여기 지금 다 생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혹독하게 지금 다육이들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한 빛도 그냥 참아라. 추울 때도 좀 참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옥상에서는 제가 지금 다육들을 이렇게 훈련을 잘 시키고 있는데 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육이 상태 보면 알겠죠?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준비된 이야기로 가볼게요. 여기는 하우스 아니고요. 이쪽에 저희 집 다육들 군민이들이랑 이렇게 목둥이들 잘 크고 있는 거 보여드렸고 오늘의 소개할 거 이거입니다. 언박싱입니다. 이게 뭐냐면 창이잖아요. 지금 푸른둥이 색들이 없어요. 제가 왜 그런지는 설명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아이들을 지금 두 세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두 세트가 있는데 이거는 쪼꼬다육에서 창 세트 이번에 여름맞이 출시한 거 새로운 품종이죠. 그거 두 번, 2탄에 걸쳐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아이들을 집으로 가져와서 이제 소개해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부터 볼까요? 이렇게 이쪽 세트는요, 제가 여름맞이 원래, 창, 그 쪼꼬다육 10종을 이렇게 짜서 구성을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를 하시는데, 이번 여름맞이에서 두종더 플러스해서 12개로 드렸잖아요. 그것을 1탄, 2탄으로 나눠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첫 번째로 소개한 아이들은 여기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에요. 지금도 주문 가능하시고요. 마음에 드시면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집에 데려다 놨더니요, 이 아이들이 성장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 아이는 일주일 넘게 지금 저희 집에 있었는데, 지금 이제 봤습니다. 저 위에 올려놓고 다육이들을 제가 이렇게 살피고 있었는데 좀 물이 말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분무 좀막 해줬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 제가 소개했던 아이 루카스라는 창들이고 창이고 사이즈가 이거는 좀 컸습니다. 많이 사이즈가 10cm가 넘는 아이였고. 지금 하엽이 생기죠? 왜 그러냐면, 이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하엽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 보면은 자구도 이렇게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사이즈 큽니다. 이게 루카스라는 아이고, 사이즈가 제가 보니까, 여기. 이 정도 됩니다. 이거 14cm 정도 되죠? 그래서 루카스가 들어가고, 여기도 자구가 있어요. 이쪽에도 제가 가져온 거는. 근데 이게 다 똑같진 않겠지만, 이런 아이들도 있다는 거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두 번째도 크죠? 좀, 우짤라, 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여름엔 이렇게 크면서 이제 가을에 그 다져주면 되니까요. 그때는 이제 색감 이 아이의 특징적인 이제 색감도 볼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자라는지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뒷면 빨갛게 피멍자국이 있는 거 보니까요. 이런 식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다할리아입니다. 다할리아 얘도 사이즈가 좀큰 아이로 가죠. 여기도 13cm 정도 됩니다. 이 아이도 이쪽에 보면 자구들이 붙어 있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할리아는 이제 다할리아 꽃처럼 그렇게 이제 생긴다 해서 모습이 만들어진다 해서 다할리아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기 보시면 메탈
프라임 금무지. 금무지라는 거는 이 아이의 어미가 금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얘가 지금 금이 안 나와서 얘의 밑에 세대에 만약에 적심이나 자구가 나온다면 금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금무지입니다. 메탈 프라임 금무지가 들어갑니다. 이거 제가 영상에서 소개할 때는 이거 없었습니다. 원종 에본인가 마리안 고게 1세대가 들어갔었는데 그거 빼고 이걸로 저는 언박싱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품종이 하나 정도 모자랄 경우 다른 걸로 채워드릴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연락 드릴 겁니다. 요거 들어갑니다. 요거 들어가고 그다음에 로켓 이쁘죠? 로켓 사이즈가 이렇게 얘도 작지 않아요. 이것도 12cm 나오는데 요것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언박싱으로 보여드리는데요. 이렇게 멀리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12종입니다. 하나로 두 세트가 안 들어가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라베스크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라베스크 얘 아이도 물듬이 약간 올라왔죠? 이 아이도 들어오고 이거 다 밭에서 뽑아서 여기다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대로 여름을 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엘코온. 엘코온도 들어갑니다. 엘코온 철화도 있지만 엘코혼도 있습니다. 이 아이도 물 예쁘게 들어주는 아이예요. 그다음에 먼디 SP. 먼디 SP입니다. 먼디 SP라는 먼디 얼굴이 있어서 이거는 10cm 정도 되네요. 얼굴이 있어서 먼디 SP. 정확히 먼디는 아닌 것 같고 먼디의 교부종이거나 먼디하고 관련된 아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먼디 SP라고 이렇게 이름을 써주셨고 뭉크 들어갑니다. 뭉크 너무 예쁘죠? 지금 벌써 색감이 이렇게 올라오나? 너무 예쁜데요. 저는 이런 색 10cm 정도 됩니다. 요거 뭉크도 들어가요. 뭉크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누브라, 누브라. 누브라도 이렇게 건강하고 예쁜 아이, 붉게 물이 들어주는 아이죠. 누브라도 들어갔었고, 그다음에 사라, 사라도 들어갑니다. 사라 이 아이도 처음 보는 아이예요. 저도 심종이라고 하시더라고. 이것도 뭐 9에서 10cm 정도 되네요. 사라는 이런 얼굴로 예쁘죠. 사이즈가 큼직큼직하니 너무 좋습니다. 그 에바그린, 에바그린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에바그린도 이게도 고급 품종이에요. 이것도 이제 7cm 정도 저는 되는데 이제 다 똑같이 이렇게 이런 아이로 갈 수도 있고 좀 작을 수도 있고 다른 아이가 클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블루 와이번. 얘가 블루 드래곤만 닮지 않았나요? 저는 딱 보고 이름표 없을 때 블루 드래곤이에요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네, 아니더라고요. 블루 와이번. 이건 7cm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1탄으로 제가 쪼꼬다이에서 소개해드린 12종, 그러니까 10종 플러스 2죠. 두개더 드려갖고 이렇게 12종으로 가는데 괜찮아요. 굉장히 예뻐요. 예쁘고 품종 좋고 사이즈 좋고 가을 되면 이제 재색이 올라오면은 여러분들 아마 구매하신 분들 너무 예쁘다고 아마 극찬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 95,000원이죠. 12종 원래 10종인데 두종더 드려서 95,000원에 1탄 요렇게 구성이 만들어서 가고요. 2탄은 이쪽으로 어제 소개를 해드렸네요. 그제 소개해드린 거, 금요일 날 소개를 해드렸죠? 요거는 2탄입니다. 2탄. 2탄도 품종이 1탄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요거랑. 요거는 1탄 아이들이고, 여기는 겹치지 않게 2탄도 다른 품종으로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2탄 보시면 어떤 아이로 가냐면, 다 초록이죠. 이렇게 초록이, 물이 든 아이는 그 허니핑크 저거 하나만 보이네요. 여기 이 아이랑 마디바. 근데 여기 이제 아이들 가을 되잖아요. 이대로 키우시면서, 가을 되면은 이제 너무너무 예쁜 색으로 올라올 겁니다. 불새 같은 게물 들어주면 정말 너무 환상적인 물듬이에요. 완전 진한 빨강으로 오거든요. 지금은 이제 성장 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다육이 안전하게 관리하는 게 목적이에요. 여름은 뭐 예쁜 물듬은 중요치 않습니다. 여름에는 건강하게 잘 있어주는 것만 해도 성공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육 관리에 있어서요. 그래서 2탄 아이들 어떤 게 들어갔을까요? 여기 보여드릴게요. 먼디가 들어가네요. 1탄에는 먼디 SP가 들어갔었는데 2탄에는 먼디가 이렇게 사이즈가 괜찮은 아이로 들어가는데 뭐 요거 11cm로 나오네요. 이렇게 먼디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아이 이름이 뭐냐면 칸마리아. 맞아요. 칸마리아. 칸마리아도 붉게 물이 들어요. 너무 예쁘게 물 들거든요. 정말 입장 끝 보세요. 그러니까 칸마리아나 불새 이런 아이들은 약간 비슷하지만 뭔가 또 달라요. 완전 다른 품종이라고 해요. 외모만 조금 비슷하다고 합니다. 얘도 물이 빨갛게 올라오죠. 제가 쪼꼬다이 그 영상 그 판매 영상 올렸을 때그 비교해드렸어요. 거기에 사진 첨부 사진 올렸거든요. 그거 보시면 어떻게 물이 올라오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쪽으로 갈게요. 요거 골드스톤. 골드스톤도 이렇게 물이 들지만 제가 저희 집에 골드스톤이 있는데 그 아이도 초록이네요. 물이 다 빠졌어요. 이것도 초록이로 이렇게 크는데 물듬이 약간 빨갛게 들어서 11cm 되네요. 그 초록이와 빨간색의 조화가 너무너무 멋지게
멋져요. 정말 뭐안 반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예쁘게 크는 골드스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불꽃입니다. 아니, 불새. 아, 다육이 이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불새입니다. 불새. 불새. 이것도 빨간 뭐 새라는 표현이겠죠? 이것도 10cm 넘네요. 이 불새. 어느새 성장을 한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본 것보다, 영상 찍을 때보다 더큰것 같지 않으세요? 되게 큰것 같은데. 요거 들어가고, 그 다음에 허니핑크. 이 아이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물이 올라오고, 이 아이도 키워놓으면 좀 가격이 올라가는 아이거든요. 허니핑크도 너무 예뻐요. 메뚜기로 키워보세요. 그 다음에, 이거 블루드래곤 들어가죠. 블루드래곤도 요새 핫한데 가격이 좀 많이 내렸더라고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정말 비쌌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거는 6cm 정도 되는 아이예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지금 수컷다육 그 하우스 밭에서 직접 재배를 하세요. 창을. 그래서 입구지나 뭐그 적심으로 해갖고 실생도 하고요. 하셔서 거기서 직접 키우셔서요. 요거 정말 건강하게 자랄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 보면. 거기서 이제 단련이 다돼 있기 때문에 씨가 좋아요. 엄마 아빠가 좋기 때문에 좋은 아이들만 또 골라서 그렇게 번식을 시켜 놓으시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키우시면 될것 같고, 요거 지금 블루드래곤이고, 그 다음에 이 옆에 아이 육종마리아. 육종마리아도 이것도 맑게 물이 올라온 아이고, 환엽이잖아요. 이거 애기만 봐도. 요도 이제 8cm 정도 되는데, 애기만 봐도 이렇게 환엽이고 너무 예쁘지 않아요? 물에 안 들으면 어때요? 너무 예쁜데. 예쁘죠? 그 다음에 립스틱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죠? 립스틱도 잘 키우면 너무 예쁜 색감을 주는 거죠? 10cm 정도 되네요. 립스틱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와그너. 와그너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와그너도 물이 좀 맑게 들어요. 아주 진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맑게 물이 들어주면서 코끝만 살짝 빨갛게 찍어주는 매력점을 찍어주는 그런 아이입니다. 와그너도 이렇게 들어가고, 레드 와인 오리지널입니다. 레드 와인 오리지널 센치. 아, 요 정도 되죠? 5에서 6cm 정도 나옵니다. 레드 와인 오리지널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는 1세대 마리아가 들어갑니다. 1세대 마리아. 2탄 구성 아이, 창 아이들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요것도 7cm 정도 됩니다. 요 정도, 이런 얼굴이에요. 1세대 마리아. 그 다음에 마디바. 마디바 여러분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요 마디바도 직접 키우신 거예요. 거기 쪼꼬농원에서 직접 번식하셔서 키우신 거 이렇게 여기다 심어주셨거든요. 근데 벌써 지금 자리를 잡은 것 같은 그런 느낌. 땅땅합니다. 이게 분갈이 한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금방 아이들이 자리를 잡고 적응이 참 빨라요. 직접 그 수입해서 막 외국에서 중국에서 배 타고 들어온 그런 아이들보다 직접 여기서 길렀기 때문에 더 자리도 잘 잡고 뿌리도 잘 나오고 건강하게 클수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분이서 이제 좋은 아이, 예쁜 아이를 이제 적심하고 씨를 받아서 이제 번식을 하기 때문에 입꼬지도 그렇고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그런 창들입니다. 여러분 믿고 구매하셔도 되고요. 오늘 현아다육이 옥상에서 지금 쪼꼬다육 그창 세트 12종이죠. 10종 플러스 2종 더 해서 여름맞이 특가로 이렇게 2종 더 드리는데, 95,000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1탄 품, 그 구성된 창 세트,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2탄으로 이제 구성해주는 세트, 이렇게 집에 가져와서 여러분들께 집에서 보여드렸어요. 옥상에서. 그래서 마음에 드시면, 1탄 창 주세요. 2탄 창 주세요. 아니면 두개다 마음에 드시면, 1, 2탄 창 주세요. 그러시면, 사장님께서 아마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화번호는 제가, 기본으로 올려드리니까, 그쪽으로 전화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창, 이렇게 푸짐하게 해서 저는 이제 24종이 되겠습니다. 총 24종이에요. 이렇게. 24종이죠. 이거는 카메라 그거예요. 지지대. 가운데 원래 제가 손으로 들고 있기 때문에, 뺐습니다. 지금 핸드폰을. 그래서 지금 걸리는데, 그냥 다육이만 보세요. 여러분. 다육이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소개 이것을 끝으로 하나 다육은 다음에 또 찾아뵙는 걸로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군민이들 햇볕 보고 있는데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요. 예쁘다. 진짜 예쁘네요. 예쁘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셔야 됩니다. 저는 다음에 밝은 목소리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